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주보다 따블이 늘었습니다. 배로 인원수가. 예, 그렇죠. 제가 일산 살다가 이사를 부산 쪽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부산에서 6시 20분 차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에서 제가 일어나기를 5시 20분 와가지고 씻고 차 타고 올라온 길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렇네요. 한 20년 동안 서울 쪽에 살다가 부산 내려가니까, 부산도 처음 삽니다. 부산 내려가니까 원래 강의를 대부분 부산, 뭐 울산, 창원, 마산 이쪽으로 강의를 잡아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고향 쪽으로 비슷하게 내려가려고. 고향은 그쪽이 아닌데, 고향은 안동 쪽인데 안동 쪽에 학원이 없잖아. 어쨌든 뭐 경상도 간다고 갔는 게 너무 멀리 가가지고 올라오기 좀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매주 10시 10분 딱 요 정도 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조세 총론 했습니다. 총론. 또 이번 시간은 232조 우리 취득세 할 차례입니다.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자, 지방세 가운데 취득세. 혹시 취득세가 뭔지 아십니까? 취득세. 뭐 할 때 내는 세금이죠? 물건 취득할 때? 오, 그럼 책 사면 취득세 냅니까? 부동산? 또? 부동산 말고. 뭐 책에 있는 내용 말고, 우리 상식선에서 부동산 말고 뭐 사면 취득세 내죠? 아, 집 사면 집이 부동산이잖아, 저. 우리 차량 사면은 취득록세 낸다고 이야기, 차량 사면은 취득록세, 이런 이야기 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의 소유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2010년까지만 해도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가 있어요. 등록세. 그러니 취득록세 이렇게 말하죠. 등록세라는 세금이 소유권 등기, 그리고 소유권 아닌 권리의 이외 권리 등의 등기, 그리고 과거의 면허세, 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던 것을 2011년 들어오면서, 2011년부터 지방세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면서 종전에 있던 취득세와 등록세 가운데 소유권 등기,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서 현재 취득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득세가 뭐냐니까 과세 물건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만을 보고 부과한 세금입니다. 등기 등록하고는 전혀 관계 없어서 등기 등록은 등록세를 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취득세는 과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취득한 그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까지를 합쳐 취득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득세는 2%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3%, 4% 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둔한 분들이 야 옛날보다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 2%네. 상가 점포 샀는데 옛날에 2%만 내던 걸 근래 들어서 4% 받고 있더라고. 이 정권 들어서 또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정권하고 관계없는 이야기고 전 정권 이야기였지만 자꾸 이제 정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취득세가 상가점포 2%, 소유권 등기할 때 2% 이렇게 하던 합쳐 지금 4% 이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세율이 오르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소유권이 아닌 권리 뭐 있습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 어떤 게 있죠?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 이런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등기 등록과 면허세. 자, 이런 걸 합쳐서 이를 등록 면허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록 면허세. 등록 면허세 가운데서 종전에 있던 요놈,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등기 등록, 얘를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요것을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 자, 이렇게 표현해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무엇이 나온다고? 시험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이놈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사고 연관되는 내용, 또 비슷한 내용, 차이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다음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 간 설명이다. 두 가지를 섞어서 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 몇 문제 나오죠? 취득세 몇 문제쯤 나옵니까? 네, 세 문제. 취득세는 세 문제. 맥시멈 네 문제. 최대치가 네 문제고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 한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합되고 난 뒤에 우리 아마 2015년도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 문제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있죠. 과거에는 등록세 문제가 두 문제여서 취득세가 세 문제, 등록세가 두 문제인데 중요한 소유권 등기가 취득세로 넘어가 버렸잖아. 그럼 두 문제 내다가 요 놈이 취득세 넘어가니까 한 문제를 이쪽에 뺏기잖아. 지금은 이제 네 문제쯤, 원래 두 문제였는데 한 문제 넘어가고 나니까 남아있지 한 문제 요 놈을 가지고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내용 굉장히 쉽습니다. 내용 자체도 분량도 짧고 뭐 길게 설명을 하면 1시간, 짧게 설명한 30분 이런 정도 하면 얘는 지나갑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쉽고 짧다 보니까 한 문제 얘는 반드시 맞춰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뭐 중요한 건 취득 관련 세금 취득세, 보유 관련 세금 재산세 세 문제, 양도 관련 세금 양도소득세 다섯 문제, 그것만 해도 11문제입니다. 총론이 두 문제고 13 문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취득, 보유, 양도 시에 핵심되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걔가 제일 중요한 건 맞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 어려운 문제도 어디서 나옵니까? 한 문제를 내는 데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내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한 문제 내는 것은 요 세금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요 세금이 지니고 있는 특징 그런 걸 내기 때문에 얘는 사실 쉬운 문제를 내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는 결과적으로 문항수 많은 쪽에서 난이도 있고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거지 한 문제 내서 어려운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문항은 하나밖에 없지만 짧고 간략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차라리 틀리면 문항수 많은 세 문제, 네 문제 나온 데서 한 문제를 틀리거나 이런 큰 지장이 없다고 하죠. 우리 취득세는 지방세 가운데 제일 기본이고 지방세 첫 출발입니다. 지방세 우리 취득세 교재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우리 취득세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금이라고 광역지자체 세금입니다. 특광도의 세금이지만 실질, 징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우리 서울시청 가서 세금 내보신 적 있습니까? 없을 건데 그렇죠. 아마 서울시청에 들어가 보지 않은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20년 동안 주소 서울 두고 살면서 서울시청 들어가 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구청 가면 해결 다 되거든. 모든 도세는 도세 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시군구가 위임받아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음에 지방세 나오는데 취득세가 만약 시군에 신고 납부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틀렸다. 도세인데 아닙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시군에 납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방세가 나와도 시장군수에게 시군에 납부, 시군에 신고 이렇게 말하면 모두 맞는 지문입니다. 대신 광역역이라는 과세 주체가 정확히 누구냐고 물으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세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2번 같은 경우는 잠시 놔두라도 3번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죠. 나머지 2번부터 뭐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내용들은 뒤에 가면 이제 하나하나 내용 다 나옵니다. 대신 여기에는 3번 실질주의 과세, 사실주의 과세 그 말 자체가 무슨 의미냐니까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뜻을 사실주의 과세, 실질 과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뭐 사실주의라고 하나, 실질 과세라고 하나 뭐 용어를 묻지 않으니까 등기, 등록, 허가 이런 등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하고 있다. 자, 요 내용은 사실주의 과세의 반대적 개념은 형식주의 과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식주의 과세, 사실주의 과세의 반대는 형식주의 과세. 그럼 형식주의 과세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반대니까 반드시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만 그 세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겠죠. 이 내용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형식주의 과세를 사용하는 세금은 우리 조세, 시험에 나오는 조세 가운데서 유일하게 등록면허세 딱 온리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총론할 때 이런 이야기 있어요. 납세무 승립 시기 할 때 등록면허세는 납세무가 언제 승립하는가 하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승립하게 됩니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소유권이 아닌 권리에 등기 등에 관한 부분이다. 등록 면허세.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남의 집에 전세 들어가면 반드시 전세권 설정 등기 해야 됩니까? 네? 아닙니다. 확정일자만 받고 끝내는 사람 얼마나 많다고. 그렇죠? 아니면 요 대학가에 애들 원룸 들어가죠?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 50만 원, 월 60만 원 원룸 들어갑니다. 그게 임차권 설정 등기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학가에 원룸 들어간 애들 임차권 설정하거나 하는 애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끝나지. 이런 것처럼 이런 내용을. 그럼 만약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자 한다면 등록 면허세를 내고 하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습니다. 친구한테 한 10만 원 빌려줬다.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주면 그 친구 집에 뭐 저당권 설정하거나 합니까? 그게 친구입니까? 그렇죠? 남한테 친구한테 돈 빌려줬다고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아니잖아. 그럼 저당권 설정을 하려면 세금을 내고 하지 않으면 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면허도 면허를 받고자 한다면 세금을 내고 무면허로 하려면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등록 면허서는 반드시 등기 등록하는 때, 면허를 받는 때 그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등록 면허서는 반드시 등기, 등록, 면허, 허가 등의 형식을 갖출 때만 세금을 낸다. 그럼 거꾸로 말하면 등록 면허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앞으로 취득세를 하든 재산세를 하든 종합부동산세를 하든 소득세를 하든 등기 등록을 과세 요건으로 한다. 맞습니까? 등기 등록을 과세의 요건으로 한다. OX. 틀리지 않죠? 등기 등록 안 해도 과세합니다. 그게 13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문제의 정답이었습니다. 작년 문제 취득세 작년 문제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틀린 것으로 정답. 등기 등록 안 해도 과세합니다. 그럼 재산세 문제에서도 상당히 자주 나왔습니다. 토지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토지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X. 틀립니다. 대장에 등재한 것도 과세합니다. 아니 그런 거라니까. 등기, 등록, 등재, 허가 이런 형식과 전혀 관계없이 실제로 물건을 취득하고 실제로 물건을 보유하고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과세합니다. 임대소득에서도 굉장히 자주 나왔습니다. 미등기된 부동산의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X. 틀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 내용은 시험을 10번 치면 최저 8, 9번 정도는 8, 90%는 어느 조세에서 나오든 이와 관련된 지문은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금들은 등기, 등록, 허가 이런 형식과는 전혀 관계없이 취득하고 보유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모두 과세한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옆에는 현황부과의 원칙 나오죠. 현황부과의 원칙. 요거는 거의 대부분의 조세에 일반적인 원칙과 유사합니다. 무엇이냐니까 공부상의 현황, 공부상의 용도, 용도와 실질 용도, 사실상의 용도가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럼 무엇에 따라 과세합니까? 무엇에 따라 과세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따지면 이 내용도 실질 과세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니까 공부상의 용도와 실질 용도가 다르면 우리 법원 반드시 실질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적 장부상의 용도가 무엇이라고 적혀 있든 관계없이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용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가다가 길 가다가 뭐 오피스텔 분양하는 거 있죠? 오피스텔 분양할 때 그 사람도 설명 한번 들어봐요.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이거 사면 안 그래도 지금 집 하나 있는데 이거 사면 1세대 2주택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부분의 고 앞에 분양하시면 아니라고. 오피스텔은 상업용 건축물로 허가받아서 말 그대로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상업적 용도로 사용을 하되 텔 일정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거지. 원래 이 건축물은 상업용 건축물로 허가받아 건축을 신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런 분도 아마 거의 그렇게 상담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오피스텔 분양받아서 사무실로 임대하려고 보통 분양받습니까?
아니, 주거용으로 소통, 임대하려고 많이 푼 양받거든. 이걸 주거용으로 사용을 해봐.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뭡니까? 공적 장부상에는 상업용 건축물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주택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1세대 2주택자가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팔면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그럼 참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떡합니까? 주거용으로 세를 놔. 세를 넣는데, 아, 여기에 이 사람이 전입신고하잖아. 전입신고하는 순간 이 사람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거든. 보통 또 오피스텔 세를 넣을 때는 전제가 뭐냐니까 전입신고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깔고 세를 넣습니다. 그래야 상업적인 용도로 쓰고 있다. 이 사람은 비록 세를 들어 있지만 이 사람이 상시 주거하는 게 아니고 가끔 들러서 뭐 사무용으로 쓰고 있다. 이걸 표를 내려고 실질 전입신고하지 않는 걸 전제로 깔고 보통 합니다. 그래도 또 전입신고했다. 그럼 전입신고하지 않고 내가 이걸 샀어. 샀는데 세를 놓지도 않고 내가 내가 살지도 않고 가끔 들러서 휴식의 목적으로 취하려고 취득했습니다.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그 별장이 돼요. 별장. 별장. 별장은 주택은 주택인데 늘 주거하진 않고 가끔 들러서 오락이나 휴양이나 이런 목적으로 사용한 주택을 별장이라고 말하거든. 그럼 이걸 그렇게 사용하면 별장이 돼버려. 그럼 별장에 대한 중과세를 또 적용을 하게 돼. 이런 것처럼 반드시 과거에 15회 시험 때 산간, 해변에 있지 않고 도심지에 있는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질문입니다. 또다시 우리 23회 시험 때 양도소득세 문제 일어나서 공적 장부상에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했답니다. 그럼 주택의 양도입니까? 상업용 건물의 양도입니까? 상업용 건물의 양도잖아요. 그러므로 이 경우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 오케이. 맞는 질문입니다. 이런 것처럼 대한민국 세금은 공부상의 용도와 실질 용도가 다르면 반드시 실질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것들을 현황부과의 원칙 이렇게 말하고 우리 앞에부터 끝까지 거의 현황부과 원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 두 가지는 우리 배우는 조세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함께 사용하니까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뭐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취득세 특징이다 보니까 뒤에 가면 이제 하나하나 내용 나올 거고 아무튼 취득의 의의입니다. 취득의 의의와 구분. 자, 어떤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과세하느냐 하니까 1번에 사실상의 취득, 2번에 의제 취득 이런 말 나오죠. 이런 겁니다. 자, 취득세가 과세가 된 취득에는 사실상의 취득이 있고 자, 취득의 의제가 있습니다. 의제가 뭐죠? 의제. 의제. 간주한다. 간주. 순수 우리말로 하면 본다. 본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여러분이 민법을 읽어보시도 쭉 이렇게 하다가 이러이를 때는 이러이를 하면서 본다. 이렇게 본다라고 끝내는 것은 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추정. 추정한다. 의지한다.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추정은 그럴 것이다, 맞을 것이다, 짐작하는 거고 얘는 그렇다, 맞다, 확정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법하시면 아마 그런 차이는 민법에서 배우실 거고 일단 뭐 사실상 취득이라는 것은 방금 배웠던 사실주의 과세,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실제로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상 무엇을 취득하냐 하니까 사실상 과세 대상,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대상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소유권.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권리의 취득은 취득세와 전혀 관계없어. 무슨 세금 냅니까? 여기 있잖아. 소유권이 아닌 권리 등을 취득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내지 취득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과세 물건의 소유권 취득할 때 냅니다. 그럼 내가 집을 샀다? 소유권 취득세 냅니다. 이 집에 전세권 취득했다? 그럴 때는 등록 면허세지. 그럼 또다시 여기 최근 21회인가 22회 문제에
다음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때 정답이 등기된 임차권의 취득. 임차권과 취득세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취득세는 반드시 소유권 취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럼 소유권을 어떻게 취득하죠? 우리 어떻게 하면 소유권 취득합니까? 소유권 취득할 때는 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할 수도 있고 승계 취득할 수도 있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뭐 기본 개념만 잡읍시다. 원시 취득이 뭐죠? 네, 원시 취득은 전 소유자 없이, 전 소유자가 없이 내가 최초의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등기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근데 건축물을 신축한다든지 공유 수매를 매립 간척하여 토지가 원시 취득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원시 취득입니다. 근데 반드시 전 소유자가 없는 겁니까? 우리 수업을 하다 보면은 쭉 나가다 보면 수업 마치고 나오면 볼펜이 하나 떨어져 있어. 가끔 가다가 볼펜이 수강생들 대부분 다 나가시고 없는데 볼펜 줍습니다. 제가 볼펜 주워서 뭐 하겠습니까? 볼펜 주워서 뭐 하겠습니까? In my pocket? 주머니에 가겠죠? 주머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보는 게 있습니다.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한번 길도 보고 나오잖아. 나오면 어? 나오는데 왜 버렸지? 버린 거 아닙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거지. 문제는 그럼 이 볼펜은 전 소유자 있었다 없었다?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전 소유자가 있었다 해도 이 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내 권리가 발생하는 것, 이것도 원시 취득입니다. 무주물의 선정, 시효 취득, 이런 것도 원시 취득이거든. 시간적 효력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이고, 승계 취득은 말 그대로 승계, 전 소유자의 권리로부터 내 권리가 승계되어서 취득을 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 이건 보존 등기하는 거고, 승계할 때는 타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승계할 수도 있고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고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유상적 대가를 지급하되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이를 매매라고 말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다면 이를 교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죠? 돈 주고 사면 매매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집을 취득하면서 유상적 대가를 주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주는 거야. 토지를 대가로 줬습니다. 그럼 토지와 주택을 교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진짜 쉬운 내용인데 요거 봐요. 우리 23회 가장 최근에 문제가 23회 문제 부동산을 교환에 의해서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린 것으로 정답. 부동산을 교환했다고 취득세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우린 그런 세상을 유토피아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무상취득했다. 상속받았다. 증여받았다. 기부받았다. 무상출연받았다. 상속받으면 취득세 냅니까? 상속받으면 취득세 냅니까? 증여받으면 취득세 냅니까? 그럼 틀린다는 거지. 과거에 역시 기출되었던 문제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할 때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틀린 것으로 정답. 상속받으면 상속세도 내지만 취득세도 냅니다. 증여받으면 증여세도 내지만 취득세도 냅니다. 여기서 시험에서 뭘 묻고자 하냐면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 취득이든 무상 취득이든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하여 다 과세가 된다는 사실. 고령을 알고 있는지 이거 묻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상 취득 여기에서 시험 나올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반드시 취득세는 과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 부과한다는 사실 요 내용과 그리고 취득세는 일체의 모든 취득을 다 과세하고 있다는 사실 요것만 안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내용을 세부적으로 묻는 게 뭐냐니까 세부적으로 묻는 건 취득의 의제입니다. 요 놈은 세부적으로 물어. 물론 우리 1월달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 사사건건 다 따져가면서 내용을 쳐다보겠지만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취득의 의지. 자, 이런 것도 취득으로 본답니다. 얘는 소유권의 새로운 취득이 아닙니다. 뭐냐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일정한 변경을 가함으로써 재산적 가치가 증가하면 그 증가한 만큼도 새로운 취득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토지의 지목이 바뀌었어. 토지의 지목, 토지의 사용 목적이겠죠. 28가지 지목인데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서 가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밭을 가지고 있다가 요 밭이 건축 가능한 토지 대로 바뀌었습니다. 대로.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밭이 비쌉니까? 대가 비쌉니까? 그렇죠? 대가 당연히 비싸죠. 그럼 똑같은 위치에 있다면 논이 비쌉니까? 밭이 비쌉니까? 밭. 그렇죠? 아직까지도 논 이런 분이 계셔. 우리 할아버님과 생각하시는 게 비슷한 분들이 가끔 있어. 왜? 옛날 사람들은 밭보다는 논이 훨씬 더 사실 중요했거든. 근데 지금은 토지는 가치가 어떻게 상승하냐, 어떤 게 중요하냐니까 토지의 이용도가 자유스러워지면 자유스러워질수록 토지의 이용도가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토지의 가치는 상승을 하는 겁니다. 논은 생산할 수 있는 게 오직 비 하나밖에 없어. 근데 밭은 다양한 밭작물을 심을 수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이 용도 변경을 해도 논이 다른 용도로 지목이 바뀌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밭이 다른 용도로 바뀌는 건 논보다는 그만 쉬워. 이런 것처럼 밭일 때 1억이었는데 대가 되면서 2억이 되었다? 그럼 2억짜리 토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1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다가 2억이 되면 증가한 1억만큼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원칙적으로 증가한 가액을 바탕으로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세율은 2% 쓰고 있는데 요 단골 지문입니다. 시험에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했을 때 이를 새로운 증가한 만큼을 취득으로 보아서 취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나온 지문입니다.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니까 단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전부 맞는 지문으로 지나갔지. 이거 왜 되느냐니까 기초도 안 되는 분을 걸러내려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이 지목 바뀌었다? 취득세 냅니까? 하니까 지목 바뀌었다 무슨 취득세 내냐고 진짜 말 그대로 가장 기본도 안 돼 있는 그런 분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지 요 자체를 가지고 정답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대신 토지의 지목 변경 얘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요거를 묻는 게 아니고 지목이 바뀌었다. 과세 표준을 무엇으로 할 거냐?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등등등. 원래 요 내용 말고 이와 관련되어서 나오는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시험의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것도 그래. 건축. 건축물의 개수 등에 관한 거. 개수. 이렇게 해야 가액이 증가되었다. 나중에 여러분이 건축법 하시면은 계수 나올 겁니다. 계수는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대수선, 뭐 지붕이나 벽이나 기둥이나 이런 중요 구조부 가운데 하나의 상에 손을 대면서 건축물을 고치는 걸 의미합니다. 또 대수선이나 일정한 시설물의 설치, 우리 법에 있는 일정한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건축물의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든지 또 증축한다든지 이렇게 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상승하면 증가한 만큼을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곱하기 세율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토지의 지목 변경보다는 시험에 지문 나오는 게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대신 얘는 어디에서 먹냐니까 원래 건축물의 개수는 2% 세율을 사용하지만 단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한다면 원시 취득으로 보아 2.8% 세율 딱 계할 때 딱 한 번 씁니다. 그 단골 지문은 이거. 그리고 내용을 세세하게 따져서 출제하고 있는 것은 과점주주. 과점주주 50% 초과하고 있는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요 놈은 세세하게 따져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보니까 233쪽에 위에부터 원시 취득, 뭐 승계 취득, 그 밑에 취득의 의제, 토지의 지목 변경, 건축물의 개수 등에 관한 것,
뒷장을 보니까 4번에 234쪽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나오고 있죠. 뭐 거기 이것저것 쭉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세부적인 물론 밑에 예제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따로 말하고 있지만 요 내용들은 이제 정상적인 우리 1달에 진도 나갈 때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세세하게 볼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11월 10월달 말 그대로 입문이라고 할 때 요 과정에 볼 거 뭐냐니까 아 취득세는 이러이러한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구나. 요걸 틀을 먼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요 틀 자체를 잃어버린 분이죠. 여러분 뒤에 가서 세율이 달라지기 시작하거든. 요 놈은 표준 세율이 적용되지만 얘는 특례 세율이 적용되고 이런 것에 과세한다고 있다는 사실 이걸 먼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조세를 전혀 처음 접하는 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딱 뜨거봐. 아, 옛날 초등학교 1학년하고 지금 틀린다고 그랬죠. 저희들 초등학교 1학년 갈 때 뭐 배웁니까? 딱 들어가니까 뭐부터 배웠더라? 기역, 니역부터 배웠습니다. 기역, 니역부터. 그 전에 뭐 유치원 다니고 이런 거의 없으니까 다 동네에서 놀다 오니까 기역, 니역, 가나다라 하고 아야, 어여, 우유 이것 해가지고 그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면 전형적인 대한민국 가장 유명한 이름 영희야, 철수야, 바둑아 뭐하냐, 나하고 놀자 이래 배우지. 중학교는 다 들어가니까 알파벳 배웠습니다. ABCD. 배운 게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은 초등학교 한다 하면 학교에서 아야, 어여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막바랍니다. 중학교 들어가도 1학년 때부터 알파벳 안 가르쳐요. 영어를 안다고 치고 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선행학습이 안 되는 애들은 따라가기 참 힘듭니다. 실제.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 정규 과정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원래 있던 정규 과정을 시작을 해야만 앞에서 집이 형편이 어렵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유로 선행에 대한 학습이 안 된 사람을 따라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걔들 버리고 있다 시작하면 얘들은 평생을 가도 초등학교 때 기초를 못 잡으면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브루노 교육학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교육은 나선형 교육 이론입니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배우는 건 코와는 똑같습니다. 핵심은 똑같아. 중학교 1학년이 배우는 내용이나 대학교 아이가 배우는 거나 석사 과정 아이가 배우는 거나 박사 아이가 배우는 거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핵심은. 단지 좀 더 위로 갈수록 넓게 좀 더 깊게 이래 배우는 것이 중간 코아는 배워야 될 코아는 똑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똑같아. 지금 전혀 조세가 나 내용이 안 된 분들에게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과점주주의 주식에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 다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면 뭔 말인가 몰라. 1 더하기 1은 얼마다 더하기 빼기 이것부터 해야지 1학년 딱 들어오자마자 곱하기 나누고 룩도 씌우고 로그 씌우고 미적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전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이런 식으로 취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사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보려고 지나갑니다. 그럼 235쪽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는 어떠한 것을 취득할 때 과세하는지 쭉 열거되어 있죠. 이걸 열거주의 과세라고 표현합니다.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 열거주의 과세라고 말하고 그 반대적 개념은 포괄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다 과세하는 것을 포괄주의. 법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을 열거주의. 우리 시험에 나오는 조세는 모두 열거주의입니다. 그럼 혹시 포괄주의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알겠습니까? 조세 가운데 포괄주의를 쓰는 것. 상속세, 증여세 이런 세금들은 포괄주의 씁니다. 상속세 대상은 부동산, 차량 이런 거 아니야. 상속세는 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대상으로 삼아 과세해야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포괄주의야. 그런데 취득세는 모든 물건의 취득. 이게 아니고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임목, 그리고 여러 가지 회원권. 딱 종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취득세 대상 볼 때는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차량의 뜻이 뭐냐고 기계장비의 의미를 아냐고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취득세 대상은 이것이 대상이다 아니다라는 사실 그런 정도로만 구분할 줄 알면 나머지 큰 내용들은 없습니다. 여기에도 그냥 부동산,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광업, 권업권, 임목, 그리고 골프, 승마, 콘도, 요트,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이런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혹시 요 가운데 뭐 모르시는 말은 없죠? 요 가운데 뭐 토지건축물의 말을 모르실 리 없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더 아실 거고 과거 이쪽으로 일회시험 때 참 재밌습니다. 일회시험 때 다음 취득세 대상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 그때 정답이 뭔지 압니까? 차량이라 하면 도로상의 자동차만을 말한다. 틀린 것으로 정답. 그게 이럴 때 문제였습니다. 차량, 도로상의 자동차 말고도 어떤 게 차량이겠습니까? 우리 철도는 차량입니까? 철도, 지하철 이런 건 차량입니까? 철도 차량기지, 지하철 차량기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차량입니다. 케이블카는 차량입니까? 케이블카는 차량입니까? 케이블카 차량이잖아요. 그 차량은 자동차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를 통해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와 그리고 궤도, 철도, 지하철처럼 일정한 궤도상을 통해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장치, 삭도 등을 통해서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장치, 광차, 광산을 석탄 신하는 광차 있죠? 그런 거 다 합쳐 차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회 때 문제거든. 지금 또다시 당신 차량의 뜻을 아냐, 선박의 의미를 아냐 전혀 그렇게 물을 리 없습니다. 제가 취득세 문제가 아마 세법 문제가 100문제쯤 나온다면 그런 문제 한 문제쯤 낼 수도 있을 수 있어. 근데 16개밖에 없는데 진짜 요 세금 가운데 제일 핵심되는 것, 제일 코어 되는 것 이걸 내도 모자랄 판에 당신 차량의 뜻을 아냐 이런 이야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그냥 아 이것이 대상이다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내용을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뒷장 가면 236조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 시험은 이제 가끔 나옵니다. 이걸로 한 문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고 아니면 다음 취득세에 대한 설명이다. 이럴 때 지문 안에 한두 개 집어넣어서 내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막 굉장히 자주 나오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시험에 종종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거기 보듯이 7번, 8번 있죠?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8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요 7, 8번이 언제 신설됐냐 하니까 작년 2015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되고서 작년에 한 문제 내고 올해 또 한 문제 내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얘는 조금 주의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고 1번 나머지 전통적인 내용인데 1번 사실상의 취득자 이게 뭐냐니까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그대로 뭐 등기 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는 당해 취득 물건의 취득자 또는 양수인에게 납세무가 발생한다.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뭐랍니까? 실제로 취득했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주의 과세를 말하고 있고 2번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은 교재 읽기 전에 제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거. 딱 건물이 있어요. 5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승강기가 없어. 5층 건물에 승강기 없으면 5층, 4층 이런 데 임대료도 굉장히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거고 5층에 어떤 업종 들어오겠습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떤 업종에 들어오겠습니까? 사무실? 그럼 만약 사무실도 영업 쪽의 내용이라면 직원들이 종일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업종들은 한번 올라오기가 힘들고 귀찮아 그렇지 한번 올라오기만 하면 몇 시간에도 내려가지 않아도 되는 업종. 기원, 만화가게, 당구장
요즘 당구장도 5층 정도에 엘리베이터 없으면 안 올라갑니다. 제 대학 다니고 이럴 때는 대부분의 건물이 4층이고 5층이고 다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친구들하고 뭐 당구 치더라도 엘리베이터 있냐 없냐 이런 전혀 신경을 안 썼습니다. 무조건 다 올라가니까. 요즘도 가끔 친구들 만나서 어쩌다가 야 당구 한 게임 칠래? 참 좋고 당구 좋아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또 친구들이 당심회를 만들었다고. 당구를 사랑한 마음에서 당심회 만들었습니다. 참 빌크 다 만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그 모교가 불교학교였습니다. 불교학교. 그 친구들 얼마 전에 목타계를 만들었다, 목타계. 목타계를 만들어서 자보고, 야, 너 목타계 가입하랍니다. 나도 난 불교학교 나왔지만, 나는 종교는 그쪽이 아닌데. 응? 하니까, 야, 막, 딴 생각하지 말고 오랍니다. 나는 목타 관계 없다니까. 그게 아니고, 막, 목요일 날 만나서 탁주 마시는 모임이라고 목타계라면. 그럼 오케이, 가입할게. 가입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어. 근데 가끔 당구 치면 요즘도 만나면 당구장 본데, 어이, 3층 정도, 4층 당구장 보여. 야, 저기 있네. 가자는데 엘리베이터 없어. 그럼 딴 데 어디 없는가 찾아봅니다. 안 올라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봐. 승강기를 딱 설치하는 순간, 뗐다 붙였다 하는 시설입니까? 엘리베이터가? 아니잖아, 저 건물과 완전히 일체가 되고 건물과 하나가 되지. 건물 전체의 효율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베이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누구의 재산가치가 증가됩니까? 건물주 재산가치. 그 우리 법이 말하기를 주체구조부 취득자. 자, 요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이런 시설은 주체 구조부인 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사 가설 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은 건물의 일부며 건물의 가액이 증가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는 가설 한 사람이 내는 게 아니고 주체 구조부인 이 건축물을 취득하는 그 사람이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2번이 바로 그 뜻이야. 건축물 가운데서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서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12회 시험 때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자가 가설한 때는 이를 가설한 자를 납세부자로 한다. 틀린 것으로 친다. 최근 25회인가도 요지문 나와서 또다시 틀린 내용 이렇게 삼기도 합니다. 종종은 아니지만 납세의무자 모를 때 가끔씩은 나오는 지문입니다. 3번 수입하는 자 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부동산을 수입할 수는 없거든. 우리가 배우는 건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삼기 때문에 뭐 시험 지문에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답이 될 일도 없고 나올 확률도 거의 없고 그럼 네 번째 상속인 각자 상속받은 건 각자 상속받은 사람이 냅니다. 갑은 주택을 상속받았다? 그럼 갑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 냅니다. 을은 차량을 상속받았다? 그럼 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냅니다. 이렇게 각자 상속받은 물건 각자 취득세 내면 됩니다. 5번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의 조합은 이런 것도 안 볼까요? 상식선의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참 헷갈려하는 거 재건축해봐요.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쭉 보유하고 있다가 재건축도 간답니다. 재건축. 재건축에 들어갑니다. A 시행사가 토지를 다 일을 만들어서 B 시공사한테 넘겨서 공사를 했고 그리고는 여기에 재건축도 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있고 재건축 정비 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건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건물이 완성되었다. 완성될 때 이제 보존등기 들어가죠. 소유권 보존등기. 누구 이름으로 보존등기 됩니까? 1번 원래 조합원인 갑 이름으로 보존등기 된다. 2번 조합 이름으로 보존등기 된다. 3번 시행사 이름으로, 4번 시공사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보존등기 됩니까? 네? 네, 조합이 아닙니다.
조합은 이름으로 보존된 기대입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 내가 집을 가지고 있다. 너무 노화되어서 그래, 업자를 불렀습니다. 업자를 불러서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들이 요 집을 철거하고 여기에 깔끔하게 새롭게 집을 지어달라고. 이게 재건축입니다. 이 집 누구 겁니까? 업자 겁니까? 내 거잖아, 내 거. 그리 납세무자 누구냐니까 조합원이 납세무자입니다. 조합원이. 그 보존등기는 조합원 이름으로 보존등기 됩니다. 다만 우리 재건축 등을 하면 1대1 재건축합니까? 500세대 철거하고 500세대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500세대 철거하고 나면 뭐 650세대 이렇게 일반 분양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법은 재건축 또는 주택조합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일반 분양권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요 지문도 생각보다 심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반드시 조합원이라고 해야 됩니다. 교재 보아도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의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 틀리게 낼 때는 그 조합이 취득한 걸로 이런 식으로 내게 됩니다. 그 다음 변경 시점의 소유자, 요거는 이런 뜻입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갑이 밭을 가지고 있다가 건축 가능한 토지, 자, 지목이 변경됐을 때로 방금 봤다고 줘. 이렇게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하면 요 증가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누가 냅니까? 누가 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칠판에 갑밖에 없습니다. 딴 사람 없잖아. 이 사람 냅니다. 이 사람은 실질 재산 가치가 증가됐잖아. 그 언제나 납세무자는 변경되는 그 시점의 소유자. 요 사람이 납세무자다.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딱 한 번 이렇게 나왔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한 경우 요 증가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토지 지목 변경 후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 있다. 쓸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뭘 취득했습니까? 처음부터 대를 취득했지. 대 이전의 지목이야 무엇이었든 얼굴과는 전혀 관계없잖아. 그 틀린 것으로 정답 삼았습니다. 이렇게 토지의 지목이 바뀌든 건축물을 개수하든 납세무자는 변경되는 그 시점의 소유자, 그 사람이 납세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7번, 7번은 잠시 후 볼 거고 제가 8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번은 설명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요 내용은 뒤에 가서 양도소득세 할 때도 함께 같이 보기 때문에 8번도 물론 양도소득 나오지만 8번 보니까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 문제로서도 종종 나오고 취득세 지문에도 종종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 자, 갑이 5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5억짜리 토지가 있다. 요 토지를 을에게 증여한답니다. 증여. 자, 을에게 증여하면 을의 기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5억짜리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겠답니다. 당연히 기분 좋지, 그렇죠? 그럼 이때 갑은 무슨 세금 냅니까? 자기 토지를 을에게 증여한다. 무슨 세금 내겠습니까? 무슨 세금 낼까?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지 증여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무슨 세금 냅니까? 그렇죠. 양도소득세는 유상적 대가를 받고 팔 때 양도세지 공짜로 준 건 양도세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 내고 또 증여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갑은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그 이전에 갑이 이 토지를 금융기관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서 빌렸던 채무가 있어. 채무 2억이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증여합니다. 야, 내가 토지 5억짜리를 너에게 증여할 테니까 대신 네가 이 채무를 갚으랍니다. 네가 이 채무를 갚으라고. 그럼 채무액, 증여하는 자의 채무를 증여받는 수증자가 부담한다는 걸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는 증여. 이게 부담보 증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 자, 을 5억짜리 토지 받았죠? 받았지만 이 토지를 증여받음으로 인해서 갑의 채무 2억은 자기가 갚아야 되죠? 순수히 공짜로 받은 게 얼마입니까? 3억이잖아. 그럼 요 3억에 관한 부분, 요 3억은 이 사람의 증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여가 돼. 그럼 2억은? 이 사람은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한 건 맞지만 이 토지를 증여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갚아야 할 채무 2억을 대신 갚아주고 있죠? 2억의 대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야, 나 싫어하니까 그럼 내가 현금 2억 줄게. 차라리 현금 2억 줄 테니까 네가 이 빚을 청산하고 깔끔하게 넘겨달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 결국은 2억의 대가를 이 사람이 내는 거기 때문에 2억 대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채무에게 상당하는 채무의 2억, 이 사람은 입장에서는 이게 양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도가 돼. 그 양도 소득세 나오면 수증자가 부담하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그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양도가 되고 이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증여가 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순수 취득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얼마만큼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까? 그럼? 아닙니다. 5억에 대한 취득세를 냅니다. 5억짜리를 취득했잖아. 5억짜리를 취득했는데 그 가운데 3억은 공짜로 취득했고 2억은 대가를 주고 취득한 유상 취득이고 3억은 무상 취득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이게 이제 시험의 문제야. 수증자, 증여하는 자,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부담보 증여에 있어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상 취득이고 이외 금액은 무상 취득이다. 요걸 구분할 줄 알고 있는지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냅니다. 양도소득세는 딱 나눠 이게 양도고 이게 취득이다 이게 증여다 이거 구분할 줄 알고 있는지 이거 내는 거고 여러분들은 양도소득세 할 때 똑같이 사용할 거니까 반드시 내용을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7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 잠시 후에 요 내용을 보고 뒷장 나오는 취득의 시기 이런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